처음엔 호감이었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아, 이 사람 좀 깨는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저런 말 쓰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았던 적은요?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자주 사용하면 깨는 말투 네 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배경색을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좀 화사한가요? 오늘의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 제가 예전에 라디오 PD로 프로그램을 만들던 시절 한 주에 한 팀씩이 다양한 스타들을 만났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제가 100팀이 넘는 스타들과 일하며 배웠던 중요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뭘까요? 꾸준히 사랑받는 사람들, 반짝 스타가 아니라 계속 잘 되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말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끄는 매력적이고 진정성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분들의 매력은 화수분 같다고나 할까요? 함께 일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말투로 인해서 매력이 반감되는 사람도 아쉽지만 만나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많이 느꼈는데요. 이미지가 좋았었던 상사나 동료도 이런 말투를 쓰면 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 채널에서 다양하게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말투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조심해야 할 말투 네 가지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말투입니다. 습관적 아니체.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아니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아니가 튀어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싸울 때 아니부터 시작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니체가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돼서 말마다 아니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회의처럼 자유로운 의견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니체만큼 기운 빠지는 말투도 없죠. 올해 팬톤 컬러의 의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뒷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아니 지금 노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벌써 기운이 빠지죠. 이런 습관적 아니체를 사용하는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에너지가 뺏기는 기분이 듭니다. 아니체의 자매품으로는 그럼 뭐해? 글쎄? 같은 부정적인 말투가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적으로 살고 싶어서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다? 에 그럼 뭐해? 어차피 한 달 뒤에는 구석에 처박아둘 거잖아. 뼈 때리지 마라. 뼈를 맞고 시무룩해집니다. 무조건 긍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습관적 아니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의 말도 우선 반박부터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에도 반대부터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후려치기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만 부정적이면 되는데 남들까지 아니 넌 안 돼 로 후려치려고 하죠. 호감이 갔던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아니체는 사람을 떠나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습적 아니체를 쓰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받고 있다면요, 거리를 좀 두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호감을 비호감으로 만드는 최악의 말투 두 번째입니다. 시한폭탄같이 아슬아슬한 꽈배기체.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를 상습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꽈배기처럼 다 베베 꼬아서 듣고 반응을 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웃었어요. 근데 진심이라면요? 그때부터 함께 있는 자리가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은 별로였습니까? 아 그냥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좋았다고 말하려 했을 뿐인데 말꼬리를 잡아서 시비 거는 듯한 말투에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칭찬도 꼬아서 들으면요 대화의 의욕이 뿅 사라져버리죠. 아 지난주 내내 야근을 했더니 제가 좀 피곤하네요. 누구 여기 안 피곤한 사람 있어요? 다 피곤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아직 안 만나보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비꼬는 말투의 큰 문제점은 대화의 맥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건데요. 상대의 의도가 칭찬이었어도 격려였어도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는 힘 바로 시비를 거는 듯한 꽈배기체에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와 싸우고 싶다면 이 꽈배기체를 적극 사용하시면 좋겠죠? 누군가 상습적으로 꽈배기체를 사용한다면요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열등감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에 문제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말 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
있으니까 타인이 어떤 말을 해도 자꾸 방어적으로 고깝게 듣는 겁니다. 호감이었어도 아무리 멋지게 봤어도 자꾸 시비를 건다면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호감을 비호감으로 바꿔버리는 세 번째 말투입니다. 3.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좀 쿨해서 말이야. 내가 좀 그래. 정말 그런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죠. 굳이 이렇게 말로 자신을 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솔직함, 쿨함으로 자신을 포장해 무례한 말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두 번째로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것 정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 라고 말하며 끝없이 이해를 받으려고만 하죠.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으면 곁에 있는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각오를 다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죠. 혹시 각오를 다지기 위해 타인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를 사용하셨던 분이 계신다면요, 지금이라도 말을 줄이고 행동부터 실천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각오는 내 일기장에, 플래너에 적는 게 제일 좋겠죠. 호감을 비호감으로 만드는 말투 마지막입니다. 4. 지킬 앤 하이드체. 이거는 특히 일을 할 때 많이 목격했는데요. 나이, 직급과 같은 서열에 따라 말투의 차이가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약자일수록 막대하는 말투의 사람. 호감이었어도 그 사람 자체를 다시 보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회사의 사람이었는데 미팅에서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하신 거예요. 웃으면서 네 이러셨던 분이었는데요. 미팅 끝에 후임에게 하시는 말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씨, 준비 안 해? 타 회사의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그런 말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는 얼마나 더할까 싶었습니다. 후임분이 안쓰러웠죠. 이후 그분과 일을 할 때도 아무리 저에게 잘 대해주셔도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눈빛이 변하던 지킬앤 하이드의 모습이 기억나세요. 물론 후임분이 일하는 모습이 답답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친 말투가 아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모습이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을 하는 관계에서는 더더욱이요. 강약약관 같은 말투 정말 깹니다. 자, 오늘은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만드는 최악의 말투 네 가지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1. 습관적 아니체. 2. 아슬아슬한 꽈배기체. 3. 나 이런 사람이야. 체. 4. 지킬 앤 하이드체 였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주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요, 댓글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신다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역시 영상을 만들며 나는 이런 적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컨디션에 따라 기분에 따라 노력하지 않으면 실수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혹시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했다면 지나친 자책 대신 이제 알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조심하려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든추였습니다. 새해에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